진짜 살길입니다. 주님이 케네스 헤기 목사님께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자 갑자기 나는 한 여인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 나는 즉시 그녀가 내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의 전처임을 알아차렸는데 나는 단지 그녀가 그 후에 남편과 헤어졌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따름이었다. 이 여인은 나의 자녀였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를 누리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악령이 그녀에게 다가와서 그녀의 귀에 대고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요. 그대는 명성과 인기와 부를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길을 따름으로써 속고 살고 있는 것이요 라고 속삭였다. 그 여인은 이 소리가 악령의 것임을 알아차리고 어서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하고 말하자 그 귀신은 한동안 그녀에게서 떠나갔다. 그러나 또다시 귀신이 돌아와 그녀의 어깨에 앉아서 그녀의 귀에 똑같은 말을 속삭여 대자 이번에는 그녀가 이러한 생각을 음미하면서 자신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즐기게 되었다. 이렇게 귀신이 일러준 대로 그녀가 생각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그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때 나는 환상으로 그 여인이 거울처럼 투명해지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검은 점이 있는 것을 보았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저 점은 그녀의 생각이 귀신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녀가 외면적으로 억압을 받았지만 그녀가 그 귀신의 말이 그녀의 생각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자 이제 마음속으로부터 억압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나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부와 인기를 누릴 수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나는 유린된 삶을 살아왔었다 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그때라도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생각을 물리쳐서 저항할 수도 있었는데 만약 그렇게 했었다면 귀신을 쫓아내고 그녀는 자유롭게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녀는 남편을 떠나 귀신이 말했던 명성과 부를 찾아 세상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그녀는 한 남자에게서 또 다른 남자에게로 전전하였다. 그리고 얼마 뒤에 저것이 그녀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환상 속에서 검은 점이 그녀의 머리에서 마음속으로 옮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그 여인은 나는 이제 주님을 원치 않아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주님 왜 저에게 이러한 것을 보이십니까? 당신께서는 제가 저 여인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저 악령을 그녀에게서 몰아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주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게 기도를 하거나 악령을 내쫓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저 악령을 원하고 있으며 그녀가 그것을 원하는 한은 그 상태로 있게 된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왜 제게 이것을 보이셨나요, 주님? 나는 너에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보여주었다. 첫째 이유는 너에게 어떻게 악령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만일 그가 악령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지배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저 여인을 통해서 작용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전 남편의 사역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저 악령을 다루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주님, 이제 그녀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영혼이 저주받은 곳에서 거하며 그곳에서 울고 이를 갈며 있게 된다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환상에서 나는 그녀가 지옥의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이 보였고 그녀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이 여인은 당신의 자녀였습니다. 그녀는 성령에 충만해서 당신의 사역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신께서는 그녀를 위하여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안으셨는데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에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는 성경 구절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신자가 무슨 죄를 짓든지 결국 천국에 간다는 생각이 틀린 이유는 구원은 칭의나 중생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이 뒤따르며
그 가정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